의성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원물 담당하고 있는 오상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밤에서 쭉 오다 보니까 자두가 안 보여. 자두는 도대체 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오신 분도 좀 어느 면에 계세요? 자두는 좀 골짜기. 골짜기로요? 그래요. 날씨가요. 올겨울 날씨가 뭐 예보에는 뭐 혹한이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액이 딱 좋죠. 춥지도 않고, 그죠? 안 춥지도 않고 적당한 겨울 날씨예요. 전쟁하기 좋은 날씨예요.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 전쟁해보면 나른해져요. 요때 보면 딱 일하는 능률이 오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자두 농사 지으셔가지고 재미 좀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양은 적은데 돈이 더 내셨어요? 네, 양은 적은데. 근데 사과는 안 그래. 사과도 한 30% 빠졌거든요. 감소가 한 30% 됐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됐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과는 많이 안 올랐거든. 자두만큼.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수농사는 사과뿐만 아니고 자두 복숭아는 어디에 좌우받노 그러면 형풍은? 하느님한테 좌우받습니다. 저분한테 좌우를 받아요. 그런데 기상에 좌우받기는 한데 여러분의 기술이 적용 없으면은 기술이 단계적으로 높은 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수량은 제로예요. 이제는 마이너스예요.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원종 생산하면 과수는 고소독 작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 많이 재배 면적이 늘었어요. 모든 과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기본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못 팔아먹는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현황 좀 말씀드리겠고 품종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사. 그렇지만 마땅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고 적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수분수 개통이라든지 이런 결실관리 그리고 시비 그리고 병해충 방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뭐 한 10분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쉬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을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흉풍하고 기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두랑 복숭 핵과류에 불리한 기상이 오면은 거기에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작년 재장의 기상은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2017년도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6월달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6월 하순까지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대석조생이 맛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과일이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가격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7월달부터 무려 40일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많은 비는 아니에요. 그 비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홍구사부터는 열과 현상, 낙과 현상, 맛이 없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까지는 적절한 강우량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대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맛은 없었어요. 근데 굵기는 더 좋았어요. 이렇게 기상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7월달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폭염이. 가뭄 플러스 굉장히 온도가 높았죠. 저희 의성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폭염일수가 40일이 넘어요. 33도 넘수가. 35도 넘, 평균 35일간 평균 최고 기온이 37.8도를 오르내는 그런 폭염이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대가 높은 쪽에는 그런 자두에 그런 현상이 없었을 거예요. 일소라는 현상, 대임 현상 있죠. 그죠? 그리고 과육 내부가 갈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품종이라고 알려진 도담 같은 경우 가격이 작년에 첫 출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가격이 평균 만 원 이상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상이 폭염이 오면은요. 관수막 꾸준하게 자주 해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 포장에는 전혀 관수를 안 했습니다. 포모사나 포모사2 도담에 그리고 제 집에 조금 합니다. 집에는 꾸준하게 관수를 해줬어요. 4, 5일 간격으로 한 1시간,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제 집에는 직사광을 강하게 받는 곳에는 약간의 일소가 받았어요. 근데 과일변도 약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일이 아래쪽으로 달린 그런 과일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법이에요. 다른 게 비법이 아니고. 그는 작은 기술이 실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성에서 전국에서 최고 자두농사하고 있는 의성의 담당자 와가지고 뭔가 특별한 거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알고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서 현장 밭에 가서 실천하라는 얘기. 그게 가장 좋은 품질과 수량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는 내부 갈변 현상들이 많이 작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PLS 이야기 많이 하대요. 기준이 뭐 0.01ppm이라고 하네요. 저 수치는요, 거의 무검출 수준이에요. 뭐 수영장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국제적으로 하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준을 다 선진 OECD 국가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늦었어요. 늦은 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논란 또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흐름에 발맞춰 가야 돼요. 특히 자두는 사과복숭아 큰 염려가 안 돼요. 왜? 등록된 농약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자두는 있지 않습니까? 등록된 농약 가지수가 한 60여 가지. 그리고 회사명의 이름이 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상표명은 틀리지만은 성분명이 같은 거. 그런 걸 합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치던 많이 치는 농약 델랑 같은 경우 못 치잖아요. 그 약이 좋은데 그죠?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농약이 여러분 여기 이 밤에서 죽어다 보니까 사과농사 많이 하대요. 사과농사 옆에 자두밭이 있으면 사과에 친 그 농약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거예요. 이게 지침서잖아요. 농약 지침서. 농약병이 다 나오는 겁니다. 농약병에 보면 다 나와요. 어떤 농약? 그 농약이 어떤 작물에 칠 것인가? 배추, 사과, 복숭, 자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농약은 어떤 병해충에? 그죠? 이 농약 며칠 간격으로 쳐라. 이 농약은 농도는 그러니까 20리터에 한 마리에 20cc 넣어라. 40cc 넣어라. 500배로 쳐라. 1,100으로 쳐라. 때로는 2,100으로 쳐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농약은 수확 며칠 전에까지 치시오. 그게 꼭 나옵니다. 자두는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걸립니다. 걸리면은 폐기 처분을 하고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자두에 잘 안 지켜요. 자두는 따서 금방 판매를 하잖아요. 저장이 안 되잖아요. 바로 농민이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 며칠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약을 막 쳐요. 노린재류라든지 심식나방용이라든지 이런 부패 탄저병, 회성병 때문에 그죠? 치고한 치고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 올해 재배한 농가들은 많이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등록된 농약이 몇 가지 안 돼요. 보면은. 저기 1, 2, 3이라고 사진 찍을 분은 찍으세요.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과수료에 복숭자두 사과에 다 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침서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요거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에 저런 약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살충제예요. 자두에 등록된 살충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저기 보면 노린재에도 칠 수도 있고 진딧물에도 칠 수 있고 심식나방에도 칠 수 있고 같이 중복된 농약들이 많아요. 특히 노린재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노린재 작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문제가 많이 되었죠. 그런 경우에 아, 노린재 약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딧물하고 노린자하고 같은 것, 심식나방하고 노린자하고 같은 것, 순나방도 되면서 오린제도 되는 것, 이렇게 치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치는 것보다. 그죠? 예? 1, 2, 3이라는 것은 1은 사과, 2는 자두, 3은 복숭아예요. 복숭자두 사과에 얼마든지 다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밭에 약을 쳐가지고 조약을 쳤을 때 날아와도 묻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망은 어렵다고 그랬죠. 없다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틈새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다라도 맹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맹 똑 돈은 버는 사람이 있어요. 품질이에요. 좋은 품질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프로는 농사의 프로는 아니 다른 프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품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것이 프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농업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있잖아요. 외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홍수의 범람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젊은 소비자들은 도시 소비자들은 하면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과일인 사과, 복숭, 자두 안 찾고 이제 덜 찾고 뭐 찾느냐? 외국 체리, 뭐 오렌지, 바나나, 그다음에 이상한 외국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뭐 지속적으로 뭐 건강 과일이라고 종편에서 막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후지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사과 생산량보다. 36만 톤이에요. 후지 있지 않습니까? 만생종 있잖아요. 사과 생산량. 30만 톤이 채 안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물량이 바나나 하나만 보더라도 그 정도의 양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백화점, 마트에 가면 저기 우선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 눈을 먼저 유혹을 합니다.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잘라서 막 팔아요. 왜? 혼자 홀로족 시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있잖아, 그죠? 점점 소포장 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판매량이 농민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유통이요, 보마. 복숭아나 자두 유통은 쪽 특별해요. 저장이 안 된다는 것. 막바로 팔아서 아무리 어려워도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것. 그죠? 바로 수확해서 바로 판매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의 기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조금 가문 게 나아요. 가물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피서지. 그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맛이 있으니까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럼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그 시기에 만약에 장마가 연속되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지죠. 피서지에도 보면은 피서객들이 많이 없죠. 그럼 많이 안 사 먹어요. 굉장히 그렇게 민감해요. 또 개화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상에 따라서 상당히 결실량이라든지 수량에 또 민감한 것이 대표적인 이 자두예요. 이게 그럴수록 그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개화기에 있잖아요. 원래 보면은 포모사는 수량이 적었고 그다음 꽃이 많이 피고 하는 조생종인 대석조생종은 조금은 적었지만 충분했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개화기에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에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잘해주면 여러분 미세살수 대부분 자두농가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수만 충분하게 해줘도 그죠? 온도가 많이 나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버리면 어렵지만은 그 시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마이너스가 내려가도 잠시 한두 시간이에요. 그리고 연면시비 중에 아미노산 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소, 요소 연면시비만 해줘도 도움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다른 게 비법이 아닙니다. 보면은 똑같은 염농가 A라는 농가, B농가인데 있는데 다 같은 자두농사 짓고 다 같은 사과농사 짓는데 이 농가는 피해를 입었고 이 농가는 피해를 안 입었어요. 이 농가는 그런 실천을 했어요. 그죠? 그거예요.
기상이 나쁠 때라든지 조건이 나쁠 때는 항상 생각을 민감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는 자도 대석조성입니다. 의성 중무농협이 제 친구 거예요. 제 친구 대석조성이에요. 요거는 굵은 품종이 아니에요. 몇 그램? 100g만 나가면은요, 3만 원, 25,000원에 3만 원 받을 수 있는 품종이에요. 100g만 나가면, 그죠? 보무사하고 틀리죠. 저 옆에 거는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같은 대석인데. 여러분, 뒤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죠? 가격이 12배 차이 납니다. 요거는 35,000원, 저거는 3,000원이에요.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자두가 사과보다 더 심해요. 이게 기술의 차이예요.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적용시키느냐, 그리고 밭에 실천하느냐의 차이예요. 뭐 자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농하시는 분이라든지 자두는 쉽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기 때문에 자두 농사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 목적, 궁극적으로 저것 때문 아닙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만이 힘이 납니다. 그죠? 그 해에 좀 수량이 많고 과잉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하락이 돼도 내 밭에 들어갔을 때 좋은 품질이 많이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안이 돼요. 예. 궁극적으로는 저것 또한 모두 기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술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농가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과연 어떤 대책, 최선의 대책은 여러분들 작목을, 돈 되는 작목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저 그거 얘기해 줄 수만 여기 안 있어. 컨설턴트로 밖에 나갈 거야. 직장 그만두고. 그죠? 그 이야기 주면 되는데, 그러면 수입이 충분히 되는데, 그죠? 근데 그는 대책은 없어요, 이제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대책? 어떤 대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수량과, 결국 경쟁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량과 품질을 높이는 거예요. 수량과 품질을 높인다면 결국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수량과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기 보면은 한 번 생각하면 하겠다고, 두 번 생각하면 두 번 따고, 세 번 생각하면 세 번 따고, 열 번 생각하면 열 개 딴다는 이야기가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 일본의 유명한 동농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기술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과인데, 사과를 재배하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문경에 가면 구로다는 분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론을 굉장히 많이 안다. 이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론으로 알고 가면 5년 걸리고 이론을 모르고 가면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 바탕이 중요하다. 이론을 알아야만이, 기본을 알아야만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론에 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가 어떨 때는 그 사람 입맞춰도 봅니다. 어떻게 농민이 저런 이론을 풍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준이 그만큼 높고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하고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